북한 주민들이 남한이나 외국 영화를 많이 본다는 뉴스는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정집에서 영화를 틀어주는 일종의 비디오방 형태 영업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촬영된 현지 영상을 안정식 기자가 입수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의 한 가정집입니다. 영화를 보기 위한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함경북도 쌀값이 1kg에 북한 돈 5천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비싼 건 아닙니다. 방 안에서는 영화 감상이 한창입니다.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추격전을 벌이는 외국 영화로 보입니다. 영화를 재생시키는 기계는 노트텔. 노트텔은 중국산 비디오 재생기로 DVD나 USB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고 창문에는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커튼을 쳐놨습니다. 방바닥에 앉아 영화를 봐야 하니 영화 보기 편한 것은 아니지만 간식으로 강냉이를 먹어가며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한국 및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